안녕하십니까, 두공TV입니다. 자, 대세 중에 대세 논가스 용접기 너무 늦게 샀죠. 근데 한신 HST 200MIG 모델 준비했습니다. 자, 일반적인 용접봉으로 찢이는 아크 용접 보실까요? 자, 아크 용접기, 제가 사용하던 아크 용접기입니다. 아크 용접기는 이런 식으로 이제 홀더에 용접봉을 물려서 사용하죠. 요것만 이제 저희는 사용했습니다, 이제까지. 근데 이제 용접할 거리가 좀 많이 생겨가지고 이제 좀 편안하게 작업하기 위해 가지고 구매했습니다. 일단 뭐 아까 보셨듯이 일단 아크 용접기는 용접 홀더에 이런 식으로 이제 용접봉을 물려가지고 용접봉을 이제 녹여가지고 이제 붙이는 용접인데, 이 초보자들은 이 모재에 이 용접봉이 달라붙거나 그리고 용접 자체를 숙달되기 전까지는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얇은 판이나 이제 알루미늄, 그 다음에 스댄 같은 거 용접할 때 좋은 알곤 용접기, 그 티그 용접기라고 하죠. 그건 아주 깔끔하게 용접되고 다 좋은데, 알곤 가스를 뒤에 달고 알곤 가스를 이제 준비해야 됩니다, 따로. 그래가지고 이제 알곤 가스를 준비해야 되는 그 불편함이 있죠. 그런데 이제 오늘 준비한 요 미그 용접기라고 하죠. 요거는 이제 아크 용접하고 알곤 용접의 중간쯤이라 보시면 되고, 용접봉을 따로 갈아 끼울 필요도 없고 이 가스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이 아크 용접, 아까 전에 용접봉을 요 물리고 하는 요 아크 용접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가스 보이죠? 가스도 필요시에 꽂아서 사용 가능합니다. 이 구성은 일단 요게 유로 타입이라 그러는데, 이게 터치 건, 이 총처럼 누르면 쭉쭉 나옵니다. 아, 보실까요? 여기가 있으면 용접봉이 이걸 누르면 나오죠? 이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 유로 타입 토치건이 5m고, 그 다음에 논가스 용접봉이 처음에 제공이 되는데, 요런 식으로 이제 달았고, 그 다음에 홀더 5m, 그 다음에 어스선, 어스를 집어야 되니까 어스선은 3m, 그 다음에 용접면, 그 일회용 용접면이랑 뭐 망치하고, 그 다음에 보이죠? 노즐하고 팁, 요런 식으로 이제 구성품이 이루어져 있고요. 이 무게가 12kg 정도 나가고, 이게 미그, 그러니까 논가스 용접은 0.8에서 1.0mm, 그 다음에 용접봉으로 지지는 아크는 1.6에서 5.0mm까지 용접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용접봉은 여기 안에 이제 롤로 되어 있죠. 여기 5kg까지 장착되는데, 이 용접봉은 논가스 전용 제품을 쓰셔야 됩니다. 다른 거 꽂으면 논가스로 용접이 안 됩니다. 논가스 전용으로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이제 논가스 용접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논가스 용접의 전류, 요쪽은, 그다음에 요쪽은 이제 용접봉이 튀어나오는 속도입니다. 요거는 이제 한번 써보셔야지 적당한 자기에게 맞는 속도와 전류를 알 수 있습니다. 요 MMA는 아크, 이제 미그, 노가스 쪽으로 갔는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극성 여기 마이너스 쪽이랑 접지선을 해서 접지를 잡아놓고, 자, 건 타입이기 때문에 그대로 누르면, 자, 용접봉이 자동으로 공급되면서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용접 불똥이 많이 튑니다. 불똥이 많이 튀는데, 중요한 거는 특별한 용접 기술이 필요 없다는 거는, 그냥 총처럼 누르면 됩니다. 자, 다시 찢어 보십시오. 자, 이 찢을 때는
자, 이렇게 용접봉이 돌면서 자동으로 이렇게 계속 이제 공급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편리하지 않습니까? 자, 이처럼 저 미그 용접기, 노가스 용접기는 자, 이걸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용접 불똥이 이렇게 많이 띄어 가지고 이제 좀 더러운 감은 있지만 아주 쉽게 뭐 용접봉이 달라붙는다거나 용접봉을 교체할 필요 없이 연속 작업도 가능하고 이렇게 누구나 이렇게 용접이 가능합니다. 그냥 갖다 대고 땡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점이 아주 장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틈새가 이렇게 많이 벌어진 곳을 이 용접할 때도 이 녹가스 용접기로 하니까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메꿀 수 있답니다. 자, 그리고 녹가스에서 아까 이 녹가스에 꽂혀있던 선을 뽑고 이 용접 홀다선 빨간색 이 홀다선을 플러스 쪽에 꽂고 이 마이너스 녹가스 선을 이 접지 선을 꽂아두면 이제 아크 용접이 되죠. 자, 이제 여기서는 아까 전에 이제 녹가스 할 때 여기가 전류 여기가 이제 녹가스 앞에 용접봉 나오는 속도였는데 여기 이제 미그에서 MMA로 바꿔야 됩니다. MMA로 바꾸면 이쪽 편은 이제 신경 쓸 거 없이 여기 아까 전에 이 속도 부분에서 이 암페어 부분으로 불이 옮겨갔습니다. 이제 여기만 조정해서 아크 용접을 하면 됩니다. 요 아크 용접 시에는 요 용접기에 그 뭐지? 핫스타트 기능이랑 안티 스틱이라는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핫스타트는 이제 처음 용접을 딱 시작할 때 전류를 딱 높여줘가지고 이 시작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 두 번째 안티 스틱은 이제 용접봉이 잘 달라붙지 않고 그 다음에 혹시나 이 전류가 너무 높아졌을 때 자동으로 전류를 차단해주는 그 안티 스틱 기능까지 이 아크 용접기에는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용접해보니까 저 핫스타트 좋습니다. 좋다. 이번에는 이제 용접봉을 결합하는 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옆에 보면 뚜껑을 열면 누가 봐도 여기에 이제 용접봉을 거는 자리죠. 그러면 제일 앞쪽에 나사를 하나 풀면 스프링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용접봉을 잡아주는 건데 자 용접봉을 꽂으실 때는 자 용접선이 밑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요렇게 이쪽으로 요렇게 흘러가도록 용접봉을 꽂고요. 맞아. 그리고 여기 자 여기 보시면 그냥 꽂는 게 아니라 요게 이제 홈이 여기 이제 용접봉 요 홈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쏙 들어가요. 저렇게 걸어야 됩니다. 또 휴지 거리 걸듯이 나 스프링 걸고 볼트를 조여줍니다. 자, 이렇게 조여주고 나면 이제 용접봉을 풀 때 조심해야 되는데 용접봉이 잘못 풀면 팍 풀립니다. 그러니까 뒤를 항상 용접봉을 꼭 잡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요 끊을 게 필요합니다. 롱로즈나 니빨. 자, 롱로즈나 니빨을 이용해 가지고 앞을 평평하게 구부러짐 없이 용접봉을 잘라주고, 자, 요 잡을게요. 요 밑에 보시면 스프링이 있습니다. 스프링 사이로 용접봉이, 잠시 여기 용접봉 밖으로, 저 스프링, 요 밑에 스프링 보이죠? 그 사이로 용접봉을 솔솔솔 밀어 넣으면, 자, 여기 용접봉 나온 게 보이죠? 그리고는 저 앞에 구멍 보이십니까? 저쪽으로 쏙 집어 넣으면 됩니다. 요 앞이 용접봉이 굽거나 이러면 잘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자로 쫙 펴서 용접봉을 살살 밀어 넣습니다. 용접봉이 확 풀리지 않도록 잘 잡은 채로 살살살 밀어 넣으면, 자, 밀어 놓고 앞쪽에 오면, 자, 요 큰 구멍으로 이 용접봉이 튀어나왔습니다. 큰 구멍으로 튀어나왔는데, 요걸 갖다가 잠시 여기 나오고 난 뒤에는 이제 로라를 눌러주고, 그리고 잠금 장치를 위로 딱 올려줍니다. 요게 이제 장력을 조정하는 건데, 여기 보면 밑에 이 숫자가 있습니다. 요거는 3이나 4 숫자가 보이도록 장력을 조정해 놓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다시 앞에 와서 이제 토치건. 자, 토치건을 보시면 여기 구멍이 많이 보이죠? 이 중에서, 자, 요 구멍, 요거 제일 크게 블룩 튀어나온 요 구멍으로 용접선을 밀어 넣고 저기 잘 맞춰서, 자, 네, 나머지 토치건하고 있는 부분이 잘 맞아 떨어집니다. 자, 쏙 집어넣고, 네, 나사를 잠궈줍니다. 이렇게 자, 이제 이렇게 잠그고 난 뒤에 이제 전원을 연결 후에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용접봉 인칭이라고 보이죠? 용접봉 인칭 요걸 누르면 빠르게 토치건 끝으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원을 꽂고 용접봉 인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뒤쪽에 보시면 이제 전원 버튼이 있는데, 자, 전원 올리면 이제 윙 소리가 나죠. 자, 그리고 이제 용접봉 인칭을 누르셔도 되고, 안 그러면 토치건을 누르셔도 됩니다. 자, 용접봉 인칭 이걸 딱 누르면, 자, 나오다 멈췄다. 자, 용접봉 인칭을 눌렀는데 잘 나가다 갑자기 용접봉도 돌지 않고 앞대가리 나오지 않는다 그럴 때는 여기 앞이 굽어가지고 여기 이제 노즐에 못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노즐을 풀어서 용접봉을 좀 나오게 하고 난 뒤에, 그리고 다시 노즐을 결합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결합하고 요것도 그냥 쏙 밀면, 오른쪽으로 한번 딱 꽂힙니다. 자, 한번 눌러 보십시오. 토치건을 한번 눌러봐. 자, 쭉쭉 잘 나오죠. 이제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용접을 하시면 됩니다. 요 기장은 약 1.5cm
정도가 제일 적당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속을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면, 여기 용접봉을 걸고 용접봉이 요 밑으로 해서 여기로 들어갔을 때, 들어가기 전에는 요거를 당기면 이렇게 열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제 용접봉이 이로 지나가겠죠. 근데 여기도 보면 홈이 두 개가 있죠. 이게 이제 0.9하고 1.0 이제 용접선 굵기를 이제 뭘 사용하는지 따라서 선택할 수 있으신데, 요것도 풀면 요 베어링이 빠집니다. 그래서 베어링을 보면 여기 0.9라고 적혀 있죠. 이 반대편은 1.0입니다. 내가 사용할 용접봉 굵기에 맞춰서 여기 키 모양대로 넣어야 들어갑니다. 넣고 잠궈 주시면 돼요. 잠시요. 자, 이렇게 꼭 잠궈 주시고, 그리고 요 앞을 봤을 때 이제 이 큰 구멍에서 이제 용접봉이 나왔다 그러면 요걸 내리고 요거를 밀어주면 용접 준비 끝입니다. 자, 다 썼을 때 말고 중간에 혹시 교체해야 될 때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토치건을 분리해 가지고 잘라내고, 그리고 토치건 앞부분에 와가지고 요 용접봉을 이렇게 당겨서 빼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속에 이제 아무것도 안 들었겠죠. 자, 용접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뭐 용접기 이거 뭐 팬 돌아간 소리 말고는 아주 조용하고 무슨 영화관의 염사기 돌아가는 것 같네요. 아주 부드럽게 잘 돌아갑니다. 아주 부드럽습니다. 부드럽게 잘 돌아갑니다. 아, 이 전원을 껐다 켜도 이 아까 우리가 사용하던 그 값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다시 맞추고 이럴 필요 없이 다 기억하고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자, 사용하시다가 그냥 팁, 그 다음에 노즐, 그 다음에 요 디피샤, 그 다음에 용접봉, 요런 거는 이제 인터넷에 한신공구라고 이제 검색을 하시면 이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부자재들을, 이제 소모품들을 구매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도 이렇게 주문을 해서 받았는데 여기 하루 만에 오더라고요. 정말 빠른 총알 배송이더라고요. 거기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어쨌든 사용해보니까 너무 편리하고 이 논가스뿐만 아니라 아크까지 함께 되는 한신 미그 용접기 정말 추천합니다.